이미 북한의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로 내부는 가득가득 찼군요. 아, 요즘에 이북 음식점 엄청나게 사람. 그런데 먹고 있는 음식을 보아하니 그렇게 특이한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이거 그냥 고기 아닌가요? 네? 술고기? 옆에서 터지잖아. 그 귤, 귤 터지듯이. 오렌지 터지듯이. 맞아요. 조카 불고기라 그래서 뭔가 다를까도 알았는데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너무 신선하고 정말 맛있어.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고기? 그것도 평범한 불고기가 아닌 숯불에 바로 구워내 불향을 잔뜩 먹으면 평양식 직화 불고기 되시겠습니다. 촉촉해 보이네요. 그런데 맛있겠네요. 한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던 불고기가 평양식이라니요. 뭐가 다른가요? 할머니께서 평양 시내 그 황금동에서 옛날에 와서 태어나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죠. 평양에서는 불고기를 갖다가 얇게 썰어서 그거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1930년대 평양에 살던 외할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은 이북 음식의 원조 중의 원조라는 말씀입니다잉. 2 플러스 등급의 한우만 고집하며 고기 품질에도 신경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요. 얇게 점여서 고기의 맛을 끌어올려주는 데는 메밀을 삶은 면수와 맛술이 제격입니다. 면수를 쓰네요. 면수가 그 고소한 맛도 좀 메밀의 향도 좀 풍겨주면서 잡내도 좀 제거해주고 약간의 고기 부드러움을 좀 잡아주죠. 고기의 맛도 살려줬으면 자 이젠 양념을 만들 차례. 양념이 좀 독특한가요? 여기에도 면수 한 스푼이면 맛이 우러나는 마법. 거기에 부족한 맛을 채워줄 채소와 과일을 넣으면 생각보다 양념은 간단히 완성이 됩니다. 과일을 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맛의 풍미가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화끈한 숯불 속에서도 육즙을 잃게 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과일. 단맛뿐만 아니라 육질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도 최소한만 사용. 양념을 묻혀 바로 나가는 것 또한 육즙을 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